What's good, YouTube? Yo,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금요일은 영상을 좀 불가피하게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는 차원에서 뭐 커피숍을 갈 때나 뭐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도 전부 마스크를 씁니다.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모자 쓰는 걸 좋아하니까 모자 쓰고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뭐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안경까지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만성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두통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 지금 기온의 일교차가 커가지고 좀 감기 걸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다가 두통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제는 불가피하게 작업을 못하고 좀 쉬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저희 집과 매우 가까운 동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 듀오에 대한 음악을 다루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바로 크맨크메르의 며칠 전에 올라왔던 음원인 Everyday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펀록 피셋. 제가 크맨크메르에 대한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찍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에도 여러가지 분위기 음악을 만드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크맨크메르의 음악은 좀 로컬 바이브가 굉장히 강한 음악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음악이 힙합이 맞는가? 그냥 제 기준에서의 생각입니다. 과연 이 음악이 힙합 음악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제가 의아해했던 음악들도 있었고 제 채널에서 이 음악을 소개하기에는 좀 색깔이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음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다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Everyday라는 음악은 힙합이다. 힙합의 이번에는 본질을 좀 이야기하는 음악을 갖고 왔다.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티스트들은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힙합 아티스트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만든 음악이 힙합이라는 거를 조금 강하게 보여주는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악이 좀 그런 의미의 음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크맨크메르의 Everyday featuring Punrock Pieces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asa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볼게요. I rap every day. 진짜 맞아 때문에 싸가 싸. I rap every day. 이 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Rap every day. 약간 매일 이제 랩을 내뱉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또 represent의 또 줄임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씬을 약간 대표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저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 비트는 리듬만 들어보면 그 미국의 웨스트사이드에서 들어볼 수 있는 뭐 YG 이런 래퍼들이 좋아하는 비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갱시죠, 갱시.
이 듀오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뭔가 멋있게 표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워낙 이 듀오는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 그래도 제가 커메커메를 들었던 음악 중에는 제일 좋아요.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이 비트 리듬 때문에 진짜 그 크립워킹이라고 쳐야 될 것 같아. 리듬은 진짜 LA 바이브야. 약간 컴튼 이런 쪽 있잖아. 갱신이네, 갱신. 이거 가사 내용이 뭔가요? 경찰에 관련된 얘기인가? 약간 그런 건가 보죠. 아직까지 저는 이 크맨크메르의 그 랩핑 스타일이 그 로컬 바이브가 강하다 보니까 또 저희 캄보디아 시청자분들은 워낙 그런 음악들이 익숙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낯설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생소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이 곡 같은 경우는 힙합의 느낌을 좀 많이 살렸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워낙 뭐 제가 들었던 음악들, 제가 들었던 아티스트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더 멋있게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거 되게 진짜 끝내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단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좀 크맨크메르의 음악들을 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려서 안 그래도 좀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들어봤던 음악 중에는 좀 가장 힙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